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농부편의 김혜선 곰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우리 그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항상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제46조 직장 폐쇄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장 폐쇄는 그 쟁의 행위의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쟁의 행위라고 하면은 노동조합이 하는 쟁의 행위인데, 직장 폐쇄는 사용자가 어떤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 방어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쟁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그 쟁의 행위는 파업이나 태업, 준법 투쟁, 그리고 피켓팅, 또 직장 점거,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주장을 관철하고 또 어떤 업무 정상적인 운영을 제한하는 행위를 바로 쟁의 행위라고 부릅니다. 근데 또 이에 반해서 사용자의 쟁의 행위는 이런 쟁의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도 방어권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그 직장 폐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장 폐쇄는 반드시 노동조합법 46조에 따라서 행해져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 폐쇄를 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해 직장 폐쇄는 그 방어적으로 하고, 또 어떤 그 노동조합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어떤 방어하거나 또 어떤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건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쟁의 행위, 그러니까 직장 폐쇄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사전에 그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에 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멈춰서 다시 업무에 복귀해서 일하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직장 폐쇄는 풀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왜 직장 폐쇄를 하냐 하면은 원래 이제 그 직장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되면은 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 폐쇄라는 거는 그 부분 직장 폐쇄도 있고 전면 직장 폐쇄도 있는데, 일부만 직장 폐쇄를, 그러니까 파업을 하더라도 일부 파업하게 되면은 공장이 안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는 그 나머지 대기하면서 일도 안 하는 근로자한테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폐쇄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회사가 소수 인원이 직장 어떤 일을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 파업을 하면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업주가 어떤 그 생산을 안 하면서 계속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어적으로 그러니까 인건비를 좀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직장 폐쇄 요건에 이제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이제 가능하다고 요건이 돼 있는데, 그러면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예, 될것 같아요. 그 사실은 그 단체 행동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파업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헌법 33조 1항에 보면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단체 행동권은 사용자의 어떤 노동자의 어떤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걸 통해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도 이렇게 파업을 했고 이게 대항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소수가 파업하면서 공장 라인이 가동 못하게 되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무노동 임금을 원칙이어야 되는데, 그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또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직장 폐쇄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전면 파업도 있고 부분 파업도 있고, 또그 일하면서 점심시간에 피켓팅을 들면서 소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출퇴근 전에 이렇게 뭐 띠를 두르면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피켓팅, 그리고 또 준법투쟁이라고 해서 업무를, 그러니까 그 회사 규정을 더 엄격하게 지켜가지고 업무 방해를 하는 그런 행위를 또 준법투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점거는 어떤 업무의 필수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복도나 이런 시설을 간접적으로 점거하면서 어떤 그 사용자를 압박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제 방어적으로 이제 하는 게 바로 직장 폐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직장 폐쇄를 선언을 할 때에는 그 실질적으로 그 공장 문을 폐쇄하고, 또그 노동위원회하고 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요건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직장 폐쇄를 하겠다라고 사용자가 결정을 하게 되면, 관계청에 신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폐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직장 폐쇄를 하려면 노동조합이 파업을 우선 개시를 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분 직장, 그러니까 어떤 파업을 하더라도 부분 파업을 하게 되면 부분 직장 폐쇄를 할 수가 있고, 전면 파업을 하게 되면 전면 직장 폐쇄도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노동조합이 전면적으로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은 먼저 파업을 시작한 다음에 그 직장 폐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먼저 직장 폐쇄를 하면은 공격적 직장 폐쇄라고 해서 이거는 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이 빨리 그 파업을 끝내고 들어와서 이제 정상적인 이제 뭐 생산 활동을 하기는 바라는 차원에서 어떤 노동조합이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직장 폐쇄에 관여해서 좀 적극적으로 회사를 도와줬던 케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포항에 있는 제조업체였는데, 여기서는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결의하고 어떻게 회사한테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회사가 이게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노동조합이 이제 전면 파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면 파업을 동시에 그 3일 뒤에 회사도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그 교섭 테이블에 안 나타나고 계속 그 자기들 요구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조합이 이제 이런 전면 파업을 약 두 달 정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는 계속 그 업무에 복귀하라는 이렇게 독촉 공문 내리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직장 폐쇄를 하면서 이제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 노동조합 내부에서 한 두 달 정도 전혀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른 사업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 근로자들이 많은 일을 했는데 근로자들이 벌 수 있는 수입은 최저임금 정도, 하루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0만 밖에 못 버는데, 근데 여기 이 회사에서 일할 때는 하루에 30만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박탈감이 있고 하니까 이제 노동조합도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이제 업무에 복귀하게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동조합이 업무에 복귀를 이제 선언하고 사업주도 그에 대해서 직장 폐쇄를 취소하고 이제 그 노동조합을 이제 근로자들을 이제 생산팀으로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노동조합도 많이 기가 꺾이고 해가지고 이제 단체 협약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서로 협의해가지고 이제 체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폐쇄는 굉장히 근로자들한테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로자들은 그 한 달이라도 임금을 못 벌면은 생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입니다. 또한 사업주도 이렇게 생산을 해서 판매를 못 하게 되면은 어떤 그 시장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회사가 시장에서 어떤 적응을 할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잘 마무리 되는 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사례를 들려주셨는데, 사실 뭐 직장 폐쇄나 노동조합 쟁의 행위 둘 다 서로 손해죠.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강남 농업원에서 그런 좋은 사례로 단체 교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어떤 자문을 또 우리 주실 수 있으실까? 아,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 회사가 생긴, 노동조합이 생긴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지만은 처음으로 이제 직장 폐쇄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뼈아픈 경험이지만은 나중에 이것을 잘 살려가지고 값진 경험으로 살리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러니까 뭐 권리가 있지만은 이걸 적절히 사용자의 압박수단으로 쓰고 실질적으로 파업 안 하면은 더 좋은 조건을, 근로 조건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 그리고 또 회사도 노동조합이 요구에 무조건 안 들어줘가지고 이렇게 전면 파업을 하고 또 장기화되면은 사업주도 같이 결국은 손해를 본다는 이런 내용을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적당한 선에서 자기들의 힘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업체 입장에서는 이 노동조합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도 있는데, 사실 노동조합이 있음으로써 적정한 인건비가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그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그 급여를 주면은 좀 더 좋은 사람을 그 회사에서 뽑을 수가 있고, 그러면 회사 경쟁력도 같이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노동조합이 너무 없는, 노동조합이 전혀 없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임금 인상이 최저 임금 기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근로 조건이 향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하지만은 노동조합이 지나친 행동은 그 회사 또 너무 힘들게 하고 결국은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이 이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회사도 어느 정도 노동조합의 그 역할을 인정하고 좀 대화와 그 타협을 통해서 적정한 선에서 항상 그 교섭이 잘 이루어지는 게 바로 건전한 노사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